규현 씨 감사합니다. 예. 좋아요. 규현 씨 잘할 것 같아. 예, 좋습니다. 의상도 딱딱 좋아요. 있는, 예. 있는 그대로. 훈남가요? 선배 컨셉으로. 네. 그 2년 만났다가 3년 만났다가 다시 2년 만나서 돌아왔는데 그 여자가 그래 만나자. 아, 결국 만나자. 아, 결국 다시 만나자. 만나자, 만났어, 만났어. 그렇습니다.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만나는 거야? 음악 주세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더라, 좋더라. 아, 이거 어땠나요, 이번에 기현 씨? 지금 딱 적당했던 것 같아요. 과하지 않고. 네, 과하지 않고 조금 아쉬웠는데 마지막에 여기 총 쏘면서 그 커버가 됐어요. 야, 아, 여기 이렇게 되구나. 자, 우리 이번에 그 운혁 씨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다들 이 상황이 네. 와닿지가 않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운혁 씨. 그래서 그 표정들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뭐 2년 만나고 3년 뭐 이런 비현실적인 그런 거 말고 그게? 정말 좀 와닿을 수 있는 현실적으로 네. 첫날 밤. 예. 네. 첫날 밤. 신혼 첫날 밤. 예. 바꿔보셨어요? 그렇죠. 와닿잖아요, 이렇게. 이거. 네. 아, 약간 안 와닿는 것 같은데? 네? 여기 아무도 쳐내. 아니, 생각만 해도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상상 막 하세요, 자주. 자, 그래서. 네. 나는 이제 막 샤워를 마치고 나서.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틀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좀 행복해 하는 그런 상황. 그건 행복보다 약간 흥분 아닌가요? 너무 행복할 것 같아. 민특 씨가 얘기하는 거는 오늘 좀 퇴폐적이긴 한데 네. 그렇게 와닿는 거 어쨌든 이런 너무 행복한 이런 감성으로 불러볼게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손 내리면 안 돼.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얘기가 재미가 없어도 그럼 안 돼, 그럼 안 되고. 아, 너무 네, 행복해. 이런 데서는 사실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죠. 공감대 형성을 평상시에 행복할 수 있는 것에서 하나 찾겠습니다. 먹거리 빼고요. 먹거리 빼요? 네. 먹거리 빼면 다 뺀 건데. 알겠습니다. 네. 뭐 빼고. 네. 추워졌어요, 날씨가. 아, 추워졌죠. 겨울이 됐죠? 네. 그래서 집에 장롱에서 겨울 옷들을 꺼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작년에 심부름하고 나온 돈 8,000원이 들어있는 거야. 8,000원이. 행복하죠? 네. 음악 주세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좋더라. 8,000원. 공감대. 표정이 안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선생님 지금. 꼭 8,000원 국어라는 사람 같아요. 돈 8,000원만 주세요. 이런 것 같은 그 느낌에 약간 좀 조금 억지스러웠어요. 내가 미안해요. 내가 솔직하게 네. 얘기해서 미안해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발광을 시작 받았잖아요. 최고의 수제자를 변진섭 선배님께서 네. 뽑아주시면 됩니다. 고현, 오늘의 최고의 수제자는? 규순아, 2만 원 갚을게! 그런 여자가 좋더라, 좋더라. 내가 죽는 날까지. 고현, 오늘의 최고의 수제자는? 규현! 아! 규현! 아! 규현! 아! 저와 규현 씨가 접전 끝에 예. 아, 규현 씨가 아. 규현 씨가 어떤 면에서 점수를 많이 받았나요? 가장 변진섭스러웠다. 아, 은혁 씨 보고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하면서 느껴봤는데요. 네. 변진섭 선배님과는 잘 안 맞네요. 자, 우리 황금 배지를 우리 선배님께서 규현 씨에게 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진짜고 요거는 가짜입니다. 우리 가짜 우리 저
몹쓸 띠 끝의 주인공. 네. 우리 윤혁 씨 하나 주죠. 아. 이미테이션. 네, 저건 이미테이션이고 요거는 네. 진짜로 그 진품이죠. 예, 18K로. 아 정말요? 장식한 우리. 금배지. 네. 자, 수그리세요 이렇게. 아, 네. 수그리세요. 수그리세요. 정식으로 받아야죠. 네. 어, 금배지 사사. 나 변진석 규현에게 발광을 사사하노라.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어, 규현 씨, 금배지만 들었는데 왜 이렇게 빛이 나요? 와, 나 지금 막 신기로만 구하고. 와, 눈부셔. 자, 슈퍼주니어의 선견지명. 자, 오늘의 선배님 발라드의 황제 변진섭 선배님이었는데요. 우리 헌정 무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제목은 희망사항입니다. 오늘 노영심 씨와 함께합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여자, 밥을 많이 먹어도 배 안 나오는 여자, 배 안 나오는 여자, 내 얘기가 재미없어도 웃어주는 여자, 난 그런 여자가 좋다. 머리에 무스를 바르지 않아도 윤기가 흐르는 여자, 보면서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웃을 때 목젖이 보이는 여자, 내가 돈이 없을 때도 마음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여자, 멋내지 않아도 멋이 나는 여자, 껌을 씹어도 소리가 안 나는 여자, 뚱뚱해도 다리가 예뻐서 짧은 치마가 어울리는 여자. 정말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 가운데로 모시죠. 그렇습니다. 예. 일단 가운데로 모시고요. 예. 오늘의 황금 배지를 받은 우리 규현 씨가 네. 클로징을 맡게 되고요. 아, 제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내려가죠. 저희는 방청객으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규현 씨에게 모든 걸 네. 다 드리고. 네, 이제 슈퍼주니어의 선견지명 변진섭 선배님을 모시고 했던 선견지명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때가 왔는데요. 선배님 오늘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네. 슈퍼주니어가 많은 사랑을 받나 했더니 오늘 와서 느껴보니까 네. 아, 이해가 되네요. 이제 아시겠죠? 네. 아, 그리고 나머지 멤버들은? 남은 멤버들은? 아, 각 역할이 귀신이다! 네. 귀신이다! 귀신이야! 선견지명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아, 해봐! 아, 해. 내가 잘하는 거였어. 슈퍼주니어의 선견지명!